안녕하세요, 윰윰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사온 물품들을 한번 뜯어볼 건데요. 지지난 영상에서 다이소 CL 스티커 리뷰를 제가 했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위에다가 영상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금박 CL 스티커가 아무리 찾아도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없고, 전화를 돌려봐도 없고, 그러던 와중에 포기하고 있던 찰나 다른 게 살 게 생겨서 갔다가 엄청난 양의 재고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찾을 때는 없더니 역시나 기다리니까 한 번에 물량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컴패티 스티커 두 가지인데요. 색상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지만 요 초록색 컴패티만 봐도 한쪽은 진한 비비드 컬러고 한쪽은 연한 파스텔 컬러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얘들을 제가 세 팩씩 구매한 이유는 요 안에 다섯 가지의 디자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팩을 사면은 종류별로 한 장씩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세 장씩은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렇게 세 팩씩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처럼 종류가 막 8가지 이 정도 되지 않고 딱 두 가지니까 세 팩씩 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백에 6천원인데 컴패티 스티커를 이렇게 다양하게 30장이나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섯 가지 디자인이고요. 그 앞에 나왔던 실스들은 약간 아트지와 모조지 사이의 재질이었다면 이 아이는 여기 잘 보면 재질이 PV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실스티커를 제가 사용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재질에 대한 궁금증은 직접 뜯어보고 써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딱 봐도 종이보다는 훨씬 두꺼워 보여요. 그리고 약간의 광택이 금박 부분에는 광택이고 그리고 실스 자체의 표면은 매트합니다. 무광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경지가 없고 투명 이형지에 그대로 붙어있기 때문에 쓰기는 더 간편한 것 같고요. 디자인의 종류가 다섯 가지인데 색상이 한 가지 톤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실스티커보다 굵기가 더 얇아서 좀 더 섬세한 표현이나 폴구 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한 번씩 디자인을 자세히 볼게요. 자, 첫 번째 스티커인데 이거는 배색이 초록색, 연두색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노랑, 파랑, 연핑크, 진핑크, 핑크, 보라 이런 식으로 배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약간 촌스러운 조합일 수도 있어요. 키치 스타일의 다꾸를 할 때는 색깔의 촌스러움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더 귀여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짧은 컴팩티드 그리고 리본, 별, 그리고 여기 배너 그리고 꼬불꼬불 모양 뽀짝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렇게 꼬인 모양들 그리고 리본 각가지 다양한 모양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일자로 내려오는 스프링 모양도 있고 동글동글한 뽀짝이들 요렇게 여러가지 디자인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자, 이쪽은 색깔이 앞에보다 조금 단순한데 얘가 참 예쁜 것은 여기 휘어지는 부분마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앞에 봤던 것보다 더 퀄리티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런 비눗방울들에도 전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제일 드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인데 얘가 남색이랑 파란색, 보라색 요 세 가지 색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가지고 색깔이 진짜 고급스럽고 모양 하나하나 디자인 전부 다 꼬부라진 그런 각도까지도 다 예쁜 것 같아요. 이게 한 장에 200원이라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와우. 뜯어볼게요. 하나씩 뜯어봐야 얘가 진짜 좋은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제일 길쭉한 모양. 트위저로 그냥 이렇게 밑바닥을 쑤셨을 때는 잘 안 떨어지고요. 이렇게 살짝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접착력이 엄청 좋네요. 보잉. 아, 이 아이가 PVC다 보니까 얘가 약간 끊어지는 경향은 있네요. 세게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 어떤 재질이면 뚝뚝 끊기는 재질 늘어지거나 하지 않고 끊어집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잘 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냥 쑤셔버리면 끝부분에 있는 금박이 살짝 구겨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젖힌 후에 천천히 떼야 합니다. 휘어지는 부분을 조심해서. 와우,
질감 일단 너무 좋고요. 광택도 진짜 적당하고 만졌을 때 이런 종이 특유의 잉크 번짐이나 그런 게 절대로 생길 수 없는 PVC가 훨씬 좋네요. 너무 괜찮네. 다른 색깔도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있는 꼬부랑꼬부랑 뗄 때 살짝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괜찮다. 이 빨간 것도 한번. 역시 이게 아무리 뾰족해도 그냥 쑤셔서는 안 떼지네요. 조심조심. 색깔도 다 괜찮고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진짜로 추천이에요. 살짝 사용할 때 조심만 한다면 정말 예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백이 약간 이렇게 들어간 아이들이기 때문에 완전 투명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한 색깔 위에서도 선명한 색을 발색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진한 종이에다가 붙여볼게요. 여기 마침 옆에 까만 종이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뗄 때는 조심.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확실히 까만 종이 위에서도 완전 투명하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흰 종이에 붙였을 때보다 물론 묻히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투명 스티커처럼 묻히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겉에 있는 금박 테두리 덕분에 이 라인이 살아나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 괜찮네요. 그러면 이제 파스텔 톤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었습니다. 이 아이는 마찬가지로 모양은 디자인은 앞에 봤던 것과 똑같아요. 색깔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게요. 응? 나 같은 색 뜯은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파스텔 톤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딱 봐도 아까 봤던 디자인들보다 훨씬 여리여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색깔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파스텔, 이쪽이 비비드입니다. 색의 차이가 진하고 연하고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네요. 여기는 하늘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여기는 연보라, 여기는 진보라.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졌습니다. 훨씬 진해진 것도 있고 아예 색깔이 바뀐 것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 똑같은 줄 알았더니 달라요. 이쪽에 보시면 이쪽 라인의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 아, 똑같지 않구나. 아하, 그러면 다음 것도 이것도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제 취향이네요. 여기는 디자인이 거의 똑같아요. 아니다, 여기 다르다. 그쵸, 이쪽에 있던 이 아이가 여기 없네요. 리본도 위치도 다르고 밑에 하트 뽀짝이는 똑같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다음 것도 자, 이렇게 봤을 때도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나 모양이 다르죠. 요거는 똑같고 여긴 리본이 없고 여긴 두 개, 얘는 한 개. 그러네. 여기는 스프링 두 개, 여기는 없고. 약간씩 차이가 있구나. 두 개를 다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오, 예쁘다. 그래도 저는 취향이 요쪽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 리본이 있는 거. 얘는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물론 빨간색이랑 여기는 연핑크는 아니고 약간 인디핑크 쪽이 가까운 것 같아요. 이 핑크색이 조금 차이가 덜 나긴 하지만 뭐 거의 비슷하고, 여기도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게 들어갔네요. 그쵸? 약간씩 달라요. 위치나 방향, 굵기 이런 게 조금씩 다른데 역시나 두 개 다 있어야 한다. 마지막. 그쵸? 여기는 색깔이 완전 달라요. 여기는 남색이랑 보라색 톤이고 여기는 연두색, 노란색, 민트색, 뭐 하늘색 요런 톤으로 가 있거든요. 확실히 여기도 모양이 다르고 리본색도 완전 다른 제품처럼 이렇게 다르고. 오, 예쁘다. 얘는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라면 얘는 우주 느낌. 얘는 유니콘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우주인이 나올 것 같은 느낌. 근데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해도 색깔이 다르니까 진짜 차이가 많아 보여요. 특히나 여기는 색깔이 연하니까 사이사이 박힌
여기 점점이 박힌 작은 보석처럼 이런 별들 모양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연한색에서는 잘 보이고 얘는 이렇게 흔들어서 비춰야만 보여요. 아, 그런 차이가 있구나. 어쨌든 저의 취향은 이쪽 파스텔톤 쪽. 이게 한 장에 200원이라니. 아, 진짜 앞으로 다이소가 또 어떤 템을 낼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얘들은 바로 바인더에다가 정리를 쇽쇽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스티커를 다 넣었습니다. 열어볼게요. 뒷돼지를 제거를 했더니 이 투명 이형지가 여러 장 겹치면서 디자인이 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는 모양들이니까 그냥 넣어는 놓겠지만 사실 뒷돼지를 한 장 더 넣어야 선명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뒷돼지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면 훨씬 더 잘 보이겠지만 일일이 이 뒷돼지를 다 잘라서 넣기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없는 채로 그냥 넣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바인더에 넣어보니까 확실히 종이로 된 시스들이 훨씬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앞뒤로 넣지 않고 무늬가 헷갈릴까봐 이렇게 각자 한 장씩 넣어줬습니다. 이제 다이소에서 나온 시스 스티커들이 좀 더 다양하게 모양별로 더 나와줘야 이 바인더를 마저 다 채울 수가 있겠죠? 이 아이들은 제가 간간이 자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두 번째 소개해드릴 물품들은 요거예요. 작가 콜라보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 요거는 나봉 작가님, 이건 코기맨, 그리고 요거는 디위드 작가님입니다. 일단 이건 말고도 뭐 조각 스티커? 만두 모양 조각 스티커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안 쓸 것 같아서 구매를 안 했고요. 이 아이는 코끼리가 너무 귀엽고 안에 또 금박 스티커가 있다고 해서 요거는 구매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코끼맨 다이어리 세트는 사실 3,000원이면 싼 가격은 아닌데 안에 금박 스티커랑 그리고 요런 스티커들, 그리고 안쪽에 떡매 세트 요런 게 들어있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 아이는 그림체가 약간 대충미가 있는, 제가 이런 그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유선 노트는 뭔가 뭐랄까 이 모양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 포켓이 달려있고 여기가 보니까 찍찍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유선인 게 좀 걸리지만 무선이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떡메모지, 두묶음, 종이 스티커, 금테 스티커, 마스킹 실 테이프, 실 스티커, 그리고 요 종이 봉투가 있는데 이 종이 봉투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재질도 엄청 딱딱하고 좋은데요? 이건 뭔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진짜 튼튼하네요. 이게 탐난다, 이 봉투가. 자,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투명 이형지에 붙어져 있는 스티커가 3장 들어있고요. 작은 사이즈지만 금박 스티커, 그리고 종이로 된 스티커인데 이 아이들도 다 칼선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이메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미니한 떡메모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다이소에서 파는 떡메모지들이 100장씩이어서 좀 한두 장 써보고 싶은데 100장을 구매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분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코끼리가 되게 특이하게 코가 옆에 달려있죠. 근데 제가 눈이 이렇게 점점으로 돼 있는 캐릭터들을 참 좋아해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얘는 따로 다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만 이용해서 이거는 나중에 이걸 다 뜯고 나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코기맨 작가님의 다이어리팩, 여기는 상자 안에 다시 이렇게 PVC팩이 들어있는데 요거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이 포장들이 잘 돼 있는 것이죠? 아까 그 크라프트지 봉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껍데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아이는 동속일까요? 아, 칼선이 없는 그냥 유광 스티커예요. 이렇게 디자인이 배고팡 안아줘 사랑해 화이팅. 3장씩 5종류 총 15장이 들어있고, 떡메모지는 여기 밑에 그림이 달라요. 아하, 너무 귀여운데? 떡메모지가 각자 다른 디자인들이 이렇게 떡메모지 떡 제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스티커인데 이 아이는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예요. 이렇게 두 장 들어가 있고, 금박 스티커는 약간 큼직하다. 이게 한 장 들어있는데 이게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00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굉장히 괜찮아지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마스킹 테이프가 스티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오, 이렇게 세 장씩 두 종류가 넓은 것도 있고 괜찮다. 오, 예쁜데요, 생각보다? 오, 3,000원일만 했어요. 오, 마스킹 테이프 2종. 이 귀염귀염한 마스킹 테이프가 2종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도 활용을 할 때 스크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디위드님의 스티커팩입니다. 여기는 이 귀여운 모양의 플립북처럼 이렇게 오, 이거 너무 괜찮다. 꽂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 얘는 칼선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들이에요. 이렇게 두 장. 이 아이가 두 장. 오, 두 장. 총 여섯 장의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이 그림체가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아, 이 대충미. 너무나 사랑스럽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포장들이 너무 심플하고, 예쁘고, 취향 저격이네요. 얘는 또 따로 쓰고 싶을 정도로 예쁩니다. 다음 포켓 달린 유선 노트. 여기도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해요. 이렇게 딱 뜯으면 이 안쪽 포켓으로 이렇게 스티커가, 오, 얘는 훨씬 더 여기 들어있던 스티커보다 질이 더 좋고 매끈매끈하고 역시나 칼선이 들어가 있는 이런 스티커예요.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는 이렇게 유선 노트인데 여기가 실 제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쪽에 이렇게 펼쳐도 쫙 펼쳐질 수 있게끔 생겼어요. 오, 안쪽에 이런 사퍼가 들어가 있네요. 오,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또 있나?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 노트는 사실 다이어리가 많기 때문에 바꾸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약간 필사 노트? 이런 걸로 써도 괜찮을 것 같네요. 딱 다물어지고 아주 심플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스티커를 넣어놓고 여기 필사할 때마다 조금씩 붙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나름 아주 쓸만한 템인 것 같아요. 그 코기맨 작가님의 드로잉북인가? 그것도 있었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사용을 잘 안 할 것 같아서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보니까 딱 진짜 다이소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질이 괜찮고, 아니 풍성하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주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물품들은 따로 활용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